자, 추진님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마린 솔루션을 왜 계속 매수를 해야 되고 수익을 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제가 그동안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이 전망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연금 그리고 외국인 같은 대규모 자본을 가진 이러한 집단이 대규모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열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에서 예상보다는 적은 물량을 이번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놓고 현재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자, 계속해서 제가 각종 찌라시들하고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근거 있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주주님들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댓글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로 많은 응원 댓글 남겨주십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힘입어서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유튜브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한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하나만 짧게 보고 가실게요. 여러모로 마린 솔루션의 굉장히 유리한 영업 환경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황금의 2024년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기업의 가치 자체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계열사의 그룹 부회장까지 HD 현대마린 솔루션 11만 주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슨 상황이에요? 기관에서도 어마무시한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고 있다. 사실상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게 눈으로도 보이고 있다.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보셔야 된다고. 자, 제가 이번에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급이 너무나 좋고 전망조차 너무나 좋다. 이번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수익 못해도 10% 이상 보셨을 거고 제가 5월 10일에 그리고 5월 8일에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찍 매수하신 분들은 30% 이상도 5월 10일 다음부터는 30% 이상 정도 수익을 좀 보고 계시겠죠.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자 보시면 제가 5월 8일 상장 당일에 1차 매수가 드렸고요. 그리고 5월 10일에도 2차 매수 시점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건 그만한 소식과 타점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거래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는 1% 안쪽으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저번 4월 달에도 1% 안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달도 5월 10일 기준으로는 제가 아직 1%는 아니지만 그래도 2% 안쪽으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HLB로 수익을 꽤 냈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다시 1% 안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꾸준히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못해도 3%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제 능력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꾸준히 좋은 수익을 많이 쌓아가시길 바래요. 제가 무료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오픈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온 전화번호로 문자 현대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문자 한 통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수 시점 정말로 기가 막혔죠. 5월 8일 상장 당일날 1차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2배 정도 수익을 좀 얻으셨을 거고 2차 매수 타이밍에 수익하셨던 분들도 30% 이상 수익을 좀 보셨을 텐데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번에도 좋은 수익 진짜로 많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PPT 자료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관해서 전망 자체가 더욱더 궁금하다. 어떠한 기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요약 정리를 해뒀으니까 필요하다고 자료 필요하다고 문자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받아보시길 바래요. 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공모가 대비 첫날 만에 몇 퍼센트 상승했다고요? 96%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지속이 됐죠. 5거래일 만에 첫 주 만에 146% 이상의 상승 보여주면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H 현대마린 솔루션이 이 정도라는 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IPO 신규 상장 시장에 과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꾸준히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해드릴 거고 지금 또 뭐예요? 증시 대기 자금이 어떻게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 아직도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사고 싶어하는 이러한 개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하셔야 된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부터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이 또 어떤가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역대 최고가 달성했잖아요. 증시 상황 자체가 이 대선과 물리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자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3프로TV라는 유명한 경제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자체가 조선과 해운 섹터로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쏠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조선과 해운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는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슈퍼사이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현대 계열사인 이 현대임스의 최지용 대표가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계열사인 현대임스의 매출액 자체가 이번에 25%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여줬고 영업이익도 무려 37억에서 110억으로 급증을 했잖아요. 어마무시한 실적 개선이 됐는데 아직 슈퍼사이클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같은 계열사의 선박 매출이 급증한다는 것 그만큼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이 파이 자체가 매우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HD 현대마린 솔루션 어떤 회사예요? 선박을 수리해주는 회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차 탈 때 벤츠 타면서 아우디에 수리 맡기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벤츠는 벤츠에 아우디는 아우디에 맡겨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회사가 어딥니까? HD 현대잖아요. 조선업 현재 탑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잖아요. 게다가 같은 이미 계열사인 현대임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여줬잖아요. 많은 선박을 제조하고 납품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수리도 많이 들어오겠죠.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재무 자체가 매우 크게 늘어날 전망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그럼 언제 대체 팔고 언제 사야 되냐 물어보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에 자금이 들어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해야 할 때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온 전화번호로 문자, 현대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수랑 매도 시점 문자로 한 통씩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안전하게 받아갔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제가 PPT 자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이번에 대응 전략과 그리고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전망 같은 것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자료집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마린 솔루션이 어떠한 회사를 2300억 이상 써서 인수를 하겠다고 밝혔죠. 인수 가능한 종목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AS 사업부를 또 인수하겠다고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직접 공시를 했습니다. 2025년 무려 300억 써가면서 어떠한 기업 하나 또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제가 이 M&A 관련해서 인수될 종목 3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으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300억짜리 하나 그리고 선박 관련 회사 579억 써서 인수하겠다.
그리고 설계 회사도 483억 써서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러한 대형주가 인수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가치 자체는 정말로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HD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주 그룹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할 회사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제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과거에 이 세종메디칼이라는 그룹 차트였거든요. 세종메디칼이라는 그룹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사실 가치가. 근데 이 가치를 떠나서 차트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하는 매집봉의 흔적을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물량을 세력들이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은 가격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매집이 끝난 후엔 어마무시한 가격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무려 저점 대비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세종메디칼이 이랬는데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 회사의 차트가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세종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다. 공격적인 매집봉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고요. 하락형 매집도 꾸준히 보여준과 동시에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 준비 이미 끝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상승은 조금씩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또 어떤 시기예요? 지금 마린솔루션 상장 시기와 겹치면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시기와도 겹쳤고 인수 준비까지 이미 끝마쳤잖아요.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시게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매수 그리고 매도 혹은 대응 전략 같은 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현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필요 없고 이 인수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보내드릴 거고요. 현대와 그리고 매집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현대와 매집 둘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주님들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대신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